바깥에 지금 모서리에 앉아 계실 국토부 직원분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이나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거 안정 필요하죠. 저도 요청합니다. 진정한 공급 대책은 그런데 철저한 실체 규명과 사전 예방, 상시 감사, 그리고 투기 수익을 몰수하는 입법 보완이 된 후에 추진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정부의 이 투기와의 전쟁, 결국 자신과의 싸움으로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사실 내 안에 있는데 공공의 적을 찾느냐,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사 기간도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도 해제를 했고 광명 시흥지구 해제죠.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사니까 빚내서 집 사러 갈 때예요. 그렇죠? 제가 토지 거래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3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주목해야 될 때가 언제였을까? 2017년, 2018년에 224건으로 6배 이상 넘었다가 1000제곱미터 이상 협의 양도인 택지 우선 분양하는 그 시행규칙 통과하려고 했던 2020년, 작년에는 무려 8배 가까운 244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흥 투기의 본질은 관행이냐 아니냐 이런 거 맞죠. 근데 더한 것은 이 정부가 세워줄 줄 알았던 촛불을 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껄끄러운 검찰을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지 않은 민간 재개발 끝까지 극구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먼 길, 힘든 길을 애써 자초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정부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1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저는 30만 채 지어준다, 80만 채 지어준다 해서 절대 가능하지 않을 그런 일을 말씀하시기보단 수습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주거 안정이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말보다는 실천, 그리고 화려한 언변보다는 말 없이 이분들 곁에 서주시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